공진 안에 네. 수사반장 오미 캐스팅 이렇게 제가 감독님한테 올라갔어요. 저 수사반장 싫어요. 아, 저 수사반장 싫어요. 오? 아. 하루에 딱 만 원씩만 딱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오, 그래서, 제가 저 돈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. 하루에 세 개나 했는데 그거 조금씩만 책정이 저도 공안 한 더 붙여서 받아야 되는데 최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.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MBC 11기생으로 이제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저희 기수 중에서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고정이잖아, 고정. 네. 고정에 뽑힌 거예요. 그러면 여순경으로 뽑혔으면 이거는 그 청주가 고향인데 난리가 나는 일이. 왜냐면 한 명으로 한명 나오는 거예요. 여순경. 여순경. 네. 0.1점이. 네. 수사반장 범인으로 나와도 대박이었는데. 근데 대박이었어. 범인도 대박이었어. 그러면 이게 아니 홍림 씨 같은 분들이 범인으로 많이 나와. 후배들이 막 그 배어 바뀔 때마다 선배님 은근히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누가 뽑힐까 막 그랬던 배어. 맞아요, 근데. 맞아요. 근데 아, 그래요, 그 정도. 네. 막 사람들이 너 뽑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굉장히 불편했어요. 왜요? 그래서 가서 봤어요. 그랬더니 공진 안에 수사반장 오미 캐스팅 이렇게.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올라갔어요. 올라가서 감독님 그랬더니 이제 아 얘가 고맙다고 얘기하러 온다고. 내가 뭐 너 캐스팅했다 했으네. 저 수사반장 싫어요. 저 수사반장 싫어요. 오? 아. 너무 당황하시고. 너무 그래서 신인한테. 이제 교육 막 끝난 신인인데. 그래서 아니 왜 그 굉장히 몹시 불편하시길래. 아니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수사반장은 너무 인기 드라마긴 한데 여순경이 하는 게 없잖아요. 거기 여순경은 하는 게 반장님 전화 받으세요. 맞아 맞아 그거 받았었어. 맨날 그거 받았어. 반장님 범인 잡혔어요. 반장님 더 났어 그때는. 반장님 시체 무검 결과 나왔습니다. 딱 세 가지 대사예요. 근데 저는 그거 안 한다고. 왜냐면 난 그거 하기 싫어.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놈 봐라 이제 이런. 저는 근데 이제 찍히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랬더니 아. 저 이제 여순경도 저기 현장에 투입이 되게 돼 있어.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 너 원더우먼 알지 원더우먼. 너 원더우먼 시켜주겠어. 내가 원더우먼요? 그러니까 원더우먼 시켜줄게. 이놈 봐라. 그래서 원더우먼 시켜줄 줄 알았지. 근데 원더우먼이 어디 있어? 매일 전화 받았어.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봄날을 제가 그때는 봄인 줄 모르고 그렇게 보냈던 정말 계절을 몰랐던. 이야, 재밌다. 네. 아 멋있어. 그랬어요. 전원일기에 캐스팅됐을 때 그 봄날이. 완전 네. 예, 그것도 수사반장. 저는 아무래도 그 가장 오래한 프로여서 그 전원일기 한 그때 상황을 아직도 많이들 기억해 주시더라고요. 네. 그 이외에 저 프로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아직도 전원일기 그 프로가 그만큼 22년을 22년을 했는데 제가 한 17년, 18년 한 것 같아요. 예. 근데 아직도 저는 무명인 것 같아요. 아직도 왜냐면 우리 선배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작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잖아요. 원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를 못하니까 그게 항상 또 예 칸칸이 있던 그 시절이 다시 작품 할 때는 또 막 새로 하는 기분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명의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. 그럼 또 다시 봄날을 기다리며. 백화 씨는. 아. 겨울 같은 우여곡절 많았던 시절들. 아, 그러니까 저는... 댄서 시절 때 얘기하시니까. 네. 아, 댄서 시절 때. 고작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데뷔하기 바로 전에 댄서 생활할 때 밤옥도라고 해서 가수분들이 이렇게 경기도 부근에 몇 군데 이렇게 찍어요. 뭐 어디 갔다, 뭐 수원 갔다, 어디 인천 갔다,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밤옥도로 이제 공연을 이렇게 도시는데 저랑 이제 다른 댄서분 두 분이 이렇게 낑겨 타고 가서 이제 무대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새벽까지 막 한 세 군데 정도 이제 돌고 그리고 이제 집에 새벽에 집에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월급날이 돼서 이제 말을 하죠. 이제 월급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방송페이 외에도 이제 특히 그런 업소 공연 같은 거는 지금은 많이 더 많이 사실 받아야 되는 페이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다 하루에 딱 만 원씩만 딱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희 그때
아,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. 다 아실 만한 회사인데. 그런 걸 얘기해줘야 우리가 재미가 있지. 그, 제가, 아이, 그, 아우. 궁금하잖아. 그죠? 아니, 근데. 아이, 이니셜도 말 못해. 다 이니셜이야. 네, 아무튼 그래서. 네. 사장은 돈 많이 벌었겠지. 엄청 많이 벌었죠.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, 그 어린 마음에도 참다가 이제 그 이사님한테 갔어요. 저 돈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. 하루에 세 개나 했는데 그거 조금씩만 책정해줘도 공 하나 더 붙여서 받아야 되는데 최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.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. 이 일은 하루에 100개라든 1000개라든 만 원짜리 인생이야. 딱 이런 거. 진짜로 너무 상처를 받고 앞에 다 대놓고? 네. 그래도 그때 옆에 있던 근데 그 댄서 같이 팀 있던 사람들도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. 그때 사실 그 당시 때 댄서분들이 너무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. 가수하고 또 다르게. 네. 그래. 씨는 예전에 왜 출연료를 안 주냐 그랬더니 매니저분이 옛다 그러면서 500원 주었대요. 어? 아 진짜 그런 선배님 현준이요? 아니 근데 파핀 현준 씨가. 어머머머. 예전에 그때 춤출 나 오늘 네. 500원. 네.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가 그날 나왔어요. 그냥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수들이 많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 나오고 제가 다른 더 큰 기획사로 갔거든요. 근데 거기서는 조금 좀 더 좀 힘들었던 게 그게 이제 거기 사옥이었는데 주차를 1열로 6대씩 그렇게 하는 데예요. 그럼 12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때 20살 때였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차 한 대가 나가려면 12대를 다 빼야 되는데 저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. 댄서 발레파킹을? 네, 발레파킹 일을 제가 이제 막내고 운전을 할 줄 알고 계급을 따지나 웃기지만 그 회사에서 제가 제일 낮은 계급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춤추다가도 누가 와서 차 빼래 그러면 이제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부터 올라가면서 키를 다 받아요. 사무실 가고 녹음실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서 키 12개를 다 받아서 이렇게 다 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매니저 그 좀 높으신 분이 계신 방에 가서 이제 노크를 하고 하니까 왜? 막 그러시는 거예요. 안 좋은 일이다. 아, 저 차 키 좀 했더니 아이 그러니 차 키를 바닥에 팍 던지는 거예요. 그러더니 가서 차 하나 빼라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너무 어린데도 이거 못 죽겠는 거예요. 그 이거 주워 주세요 그랬어요. 그랬더니 뭐? 막 그런 거예요. 그 이거 주워 주시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돼. 아, 주워달라고 주워달라고 어떻게 하니?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니 차 이렇게 줬더니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. 야 알았어. 그래갖고 이제 저 제 딴에는 그래도 뭔가 최소한의 반드시만 지켰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차하고 왔는데 저희 그 안무팀 단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. 네가 감히 우리 이렇게 부분 높은 분한테 그렇게 했어? 네가 그러는 거예요. 네 그랬더니 저희 안무팀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따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. 25대인가 6대를 맞았어요.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악으로 약간 이제 버티면서 맞았거든요. 그렇게 맞고 그 뒤에 있던 저희 안무팀 형들이 이제 말리는 거죠. 형님 그러지 마시라고. 얘가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. 근데 일단 그러니 나 단 번만 더 너네 회사에서 어르신들 높은 매니저분한테 이제 까불거나 덤비면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. 그게 까본 게 것도 아니고 덤빈 게 아니잖아. 근데 제가 그거는 주소라고 했잖아요. 그건 인생관이 잘못한 거지. 아니야 그 당시에 형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물론 당연히 나쁘지만요. 그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고 이 어른 말도 안 되는 거 저한테 주소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고 25대 맞은 것도 얘가 한 대 막 쓰러져야 되는데 끝까지 개인 거야. 그래서 너는 그 성격 좀 버려야 돼. 묘하게 설득력 있으시네. 그러니까요. 인생은 어린애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. 아니, 홍자 씨 놀랐어요. 우린 이래요. 아, 네. 아, 너무 웃긴데. 뭐가 웃겨요, 이게. 아, 두 분 다 말씀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치, 맞는 것 같지. 네,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댄서 생활 할 때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다 버텼거든요. 그 회사는 네. 끝까지 버텨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이제 코요테로 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. 잘했어. 네.